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혼에서 자궁 역할 맡았던 이재욱입니다. 정말 모든 캐릭터를 다 영혼까지 끌어다 쓴 그런 작품? 진짜 더운 날 시작해서 이제 더운 날 끝나게 됐는데 1년 동안 되게 막 아프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이런 촬영들이 되게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도 저희의 느낌을 드라마로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本日は観光最終話のインタビューの映像をお届けします。いやー、こんなに動きのないインタビューを訳したのは初めてで、でもこの動画は絶対残しておきたくて、それぐらい観光のことが好きでして、まあみんなもね、これご覧になってる皆さんも大好きだと思うんですけど、頑張りました。いやー、これね、最後まで見るとね、本当に涙が出そうで、本当に2ヶ月以上、楽しませてくれた作品だなって思いますね。本当にこんなにハマったカンドラってあったのかな?まあ、愛の不時着も見ましたし、イテウォンクラスもそうですし、トッケビもそうですし、僕大好きで、もう2、3回見てるんですけど、いや、こんなにハマってはなかったな。本当に、このドラマよくできてて、シーズン2もね、まあパート2も、ものすごく待ち遠しくて、早くもうあっという間に冬来てほしいぐらいなんですけど、いや、本当にね、もう寂し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ね。で、昨日アップした最終話、その、パート2の予告にも皆さんたくさんのコメントいただきまして、まあ多分皆さんもね、僕と同じ気持ちですごくこう、寂しい気持ちで泣いたり、ね、もう一回見たり、いろいろ考えたり、チョンソミンのことを出てほしいなと思ったりするんだろうなって思ってます。で、すごくみんなゆっくり喋ってくれてるので、韓国語を勉強されてる方はぜひ、何度も、こう、繰り返してみると勉強になるかもです。で、タイトルにもね、最初のサムネイルにもね、お見せしたんですが、チョンソミンがね、意味深な、こう、ポーズをするんですよ。で、それがまあこちらなんですけど、このシーン、まあこのインタビュー、チョンソミンのインタビューは最後に出るので、皆さんぜひ最後まで頑張って見てくださいね。で、この写真を見るとね、チョンソミンやっぱりシーズン2出ないのかな?ような気がしてます。僕は昨日までずっとチョンソミンね、まあシーズン2出るんだろうなと。最後ね、最終話でよくわからない二人がね、助けてくれたじゃないですか。湖から。だからチョンソミンね、ジンブヨンとして出るんだろうなってずっと信じ続けていますが、いやー、チョンソミンのね、このポーズを見ると、さよならポーズなんですよね。みんな元気でねって言うんですよ。だからね、どうなんだろう、考えすぎなのかな?皆さんどう思います？考えすぎなのか、本当に出ないのか。でもね、出なかったらね、本当にクレーム言わないとです。ね。あの終わり方をして、19話まで頑張ってくれたチョンソミンをシーズン2で出ないなんてね、本当に TBN にクレーム言わないとですね。みんなでクレーム言いましょう。みんなで。では、ちょっと長いですが、すごく皆さん韓国語に勉強になると思うので、最後まで頑張って見てみてください。では、続きをどうぞ。네안녕하세요저는환혼에서서율역할을맡은황민현입니다두번다시오지않을나의소중한작품입니다 진짜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여러가지준비하고배우들이랑친해지고했던시간도정말엊그제같은데벌써끝이났습니다또배우들과감독님과
작가님,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환원 파트 2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원에서 무더운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환원 이행시 환! 환장하게 재밌는 혼이 바뀌는 술사들의 성장 스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원에서 고원을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섭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즌2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환혼에서 박지은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저 잠깐 울게. 네.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들과 또 하나하나 다 공을 들이고 한 회 한 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시즌 1 마지막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판무파탈 김두주 역할의 오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러 나왔어요. 시간이 안 흐를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갔네요. 사실 이제 시즌 1을 끝냈지만 시즌 2가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감은 안 나고 끝났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볼거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초연 역을 맡은 아린입니다. 촬영 동안 너무 값진 경험과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 즐거운 한혼 촬영 현장에서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2에서 초연이의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혼에서 박당구 연기하고 있는 유인수입니다. 환혼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팀원들이랑도 너무 많이 친해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했다라는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허염 역할을 맡은 이도경입니다. 오늘 이제 끝난 날이네요. 앞으로 2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시즌 2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경 역할의 박은혜입니다. 예, 작년 이맘때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돼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입니다. 예,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시즌 2가 있으니까요. 더 재밌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즌 2에서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도사 이선생 역할의 임철수입니다. 현원 찍으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힘든 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재밌게 항상 촬영했던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거예요. 비밀인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했었고요. 너무 재밌을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볼거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1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즌 1을 보시면서 와, 더 재밌겠다 라고 아마 기다려 주실 겁니다. 환원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 시즌 2로 만나요.